벚꽃보다 먼저 봄을 알린다는 매화. 지금 해남에서는 봄바람 타고 온 매화가 살포시 내려앉았다고 하는데요. 꽃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매화꽃이 너무 많고 예쁘고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남 보혜매실 농원. 무려 14만 평의 농원이 매화꽃으로 가득 물든 진풍경을 땅끝 해남에서 볼 수 있다는데요.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봄바람을 타고 온 꽃구름이 내려앉은 해남 매실농원 위 14,000여 그루의 나무에서 가득 피어난 매화꽃들이 만들어낸 눈꽃 터널은 여기 해남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라는데요. 해남 보혜 매실농원에서 즐기는 봄. 매화와 함께 특별한 꽃캉스 떠나봅니다. 그게 어려운 거라. 3년 만에 열리는 해남 매화축제. 넓은 농원을 가득 채운 만발한 매화나무가 우릴 반기는데요. 해남 보혜매실농원에 봄이 왔습니다. 여기를 둘러봐도 매화, 저기를 둘러봐도 매화. 이 매화꽃 가득한 해남 보혜매실농원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매화꽃 축제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열린 축제라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더욱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현장까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이 매화꽃 축제 현장 100배는 더 재밌게 즐기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14만 평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인 보혜 매실농원. 매실농원에 봄을 알리는 매화꽃송이가 피었습니다. 하얀 눈꽃을 연상시키는 백매화부터 붉은빛 머금은 홍매화와 벚꽃처럼 분홍색을 띠는 매화까지 다양한 색깔의 매화가 가득하네요.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매화밭에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저도 좀 꽃이 된 기분이에요. 네네. 이 매화꽃 축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인면 애정리에 보혜 농원에서 14만 평 규모에 축제되어 있는 그 농원입니다. 지난 2년간 AI 때문에 축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남군이나 우리 산이면에서 네. 적극적으로 매화축제를 하자 해서 이번에 3년 만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매화축제라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들도 좀 감명 깊게 보고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매화축제장에 매화꽃 말고도 즐길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어린애들 할 수 있는 체험도 많이 있고요. 네. 우리 꽃마차도 있고 또 위에 가시면 전망대 가시면은 네. 14만 평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전망대 가셔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지 거친 청명한 하늘과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이 봄 기운을 가득 전하는 것 같은데요. 화사하게 꽃망울을 터트린 매화를 배경으로 인증샷은 필수 코스. 봄 기운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이곳 해남 땅끝 매화축제에 찾아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매화꽃 가득 폈잖아요. 좀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매화도 이게 분홍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이 붉은 매화를 보니까 더 화려하고 더 이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 매화꽃을 보고 자랐는데 한동안 못 봤는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너무 행복해요. 평탄한 지형에 열을 지어 심어진 매화나무의 모습이 마치 눈꽃 터널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바로 눈꽃 터널. 매화향 가득한 눈꽃 터널을 우리 임효진 리포터 안 걸어볼 수가 없겠죠? 어머, 눈꽃 터널 안에서 피크닉까지. 저기 예쁜 도시락도 보이고 너무 맛있겠다. 지금 이렇게 도시락까지, 아 이거 보통 솜씨 아닌데요 지금. 이 도시락을 사신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아 옆에 계신, 아 옆에 계신 분. 도시락 싸는데 얼마나 걸리셨죠? 1시간 반이요. 1시간 반. 이렇게 같이 도시락까지 또 직접 싸서 피크닉 왔잖아요. 네. 여기 좀 와보니까 어때요? 그냥 뭔가 오늘 쉴만하고 뭔가 그냥 기분이 몽글몽글해요. 몽글몽글한 학생들의 마음처럼 가득 핀 매화를 만지며 그 기분을 느껴보는 임효진 리포터. 매화축제를 찾아준 다른 관광객들도 매화가 주는 몽글몽글함에 취해 모두 즐겁게 사진도 찍고 추억도 쌓으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친구 여기 오늘 와서 이렇게 좀 구경해 보니까 어때요? 언니랑 같이 추억을 쌓아서 좋고 미아축제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방금 전에 사진 많이 찍어서 기분 좋았고 이제 그 사진 간직하면서 나중에 커서도 이제 보고 다음에 미아축제 하면은 또 친구들이랑 오고 싶어요. 미아축제에선 인증샷 남기는 건 필수죠. 하나, 둘, 셋, 찰칵! 이 밖에도 매화축제를 즐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전통놀이 체험부터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추억을 담는 캐리커처까지. 금세 임효진 리포터의 귀여운 캐리커처가 완성되었네요. 매화꽃 가득한 길을 자랑하는 보혜 매실농원. 실제 영화 너는 내 운명과 연애소설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그 체험. 바로 꽃마차 체험입니다. 꽃마차를 타고 꽃길을 달리는 임효진 리포터. 어때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아름다운 명소에 꽃마차를 타고 달리는 느낌. 봄 기운마저 두 배로 느껴지게 하는데요. 특별한 꽃마차 타고 봄을 한껏 느껴보시는 거 어떠세요? 네, 이 매화축제장 곳곳에서 축제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꽃마차를 타고 제가 슝 하고 날아봤는데요. 마치 제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다양한 체험까지 하고 나니까 갈증이 안 날 수 없겠죠? 네,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 뭐예요? 너무 시원해 보여요. 보혜 매실로 만들어서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고 저희 매실 농원의 자랑입니다. 매화가 쭉 펼쳐져 있는데 매화 밑에서 매실주를 한잔하고 매실청을 한잔하면은 그보다 좋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이 기가 막힌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좀 돌아다니시고 갈증이 나실 때쯤 오셔서 시원한 매실주스도 한잔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제에 오셨을 때 매화를 보면서 그리고 해남에 있는 바다를 보실 수 있고 주변에 먹거리, 볼거리 참 많은 곳입니다. 네. 예. 저희 축제에 꼭 한번 와주세요. 해남에 찾아온 싱그러운 봄. 벚꽃보다 먼저 봄을 알린다는 매화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3월의 봄을 보여주는 매화 가득한 해남 보혜 매실농원. 어때요? 이 정도면 올만하지 않나요? 14만 평의 대지를 가득 채운 매화꽃들. 이 매화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눈꽃 터널은 봄나들이 명소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와서 다양한 체험도 즐기고 즐거운 추억까지 만들어 가시고 이번 봄나들이는 해남 땅끝 매화축제에서 꼭 한 스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롱 자체는 몇 가위 보면 몇 가위 보면 자체가 몸을 기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기쁨이 이제 돌아오면 저도 같이 기쁘시니까. 따뜻한 봄날처럼 훈훈한 소식이 나른 곳은 다름 아닌 산청. 마을 어귀부터 북적북적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쩐 일로 오셨대요? 가전 제품 수리하러 왔습니다. 안 되는 농기구는 싹 다 고쳐 왔습니다. 봉사하러 왔습니다. 산청군 120 자원봉사회 갔다. 도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군 120 기동대에서 농기계 수리, 가전 제품 임의용 그리고 기타 수리를 할 것은 책을 가지고 오셔서 대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하나 둘 모여드는 주민들. 이 책이가 고장났어요. 이거 고칠 수 있을까 이거? 예, 고치면 됩니다. 뭐 고치시려고? 야외 가수. 그 사이
냄새가 나는 선 이미 의료봉사가 한창. 양이 조금 높게 되네. 예, 부사 점을 시제해 보세요. 오늘 약 드셨습니다. 산천군에는 120 전화를 하면은 불편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누구든 그 기능이 필요한 우리 회원이 달려가서 그 마을에 계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야, 지팡이 얻었다.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선물, 야광 지팡이. 반사판부터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찍고 다니시면 사고 위험이 좀 줄어들거든요. 보행을 할 때, 걸어다닐 때 사고 많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밝은색 옷을 입는다. 멈춘다. 어르신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보행할 때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인식하고 또 터득하는 기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한편에선 사랑의 가위손이 등장했다. 머리 하려고. 네. 아무래도 외출이 쉽지 않다 보니 똥깃들이 했는가 시우들이 했는가 몰랐어. 어깨 해가지고 영어 모두 걷겠다. 대부분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미용사 회원들. 자기 문 닫고 와가지고 어르신들 머리 해주고. 할머니 고개 잠깐만 앞으로 숙이세요. 고개. 예. 그런데 온화한 미소를 띤 이분은 좀 다르다. 경찰관입니다. 그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을 땄다 아닙니까? 오늘만큼은 친절한 이용사로 변신. 이 마을에 오면은 우리 어르신들 머리도 깎아드리지만은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라든지 이런 걸 어르신들한테 공보도 하고 경찰 활동 설명도 많이 하고 1승 2조의 효과를 노리는 거죠.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미워. 오늘은 할머니들 앉아서 해준 게 이쁘네. 먼지 끄진 기가 넣고 그게 힘들어서 청가스럽고. 예쁘게 됐다 그네. 뭐도 그네. 예쁘게 됐다. 거기다 고운 한복 차려입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조금 어색하지만 밝고 환하게 스마일. 이번엔 가전제품 수리팀이 실력 발휘에 나설 차례. 주요 품목은 밥솥이다. 그 동네는 또 이게 나오네. 30년 가까이. 언뜻 보기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데. 그때는 이제 옛날에 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부속을 거진 가지고 계시거든요. 회관 주차장에서는 자동차 무상 점검도 실시. 브레이크도 안 되고 미드도 안 되고. 그러나 120 공사대에겐 안 되는 게 없다. 자축 믿음 이런 차들도 다 정비돼. 아니 장화용이나 트럭이나 촌차는 다 촌차 아닙니까? 시골차는 다 해줍니다. 워셔액도 교체해주고요. 한참 없네. 노령 인구가 많고 거동 하기가 또 불편하고 이렇게 안 오면은 우리가 꽂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와주는 게 엄청난 마을로서는 도움이 됩니다. 특히 농촌 마을의 파라를 차지하는 농기계 수리. 얘로 꽂히면 되겠다. 시동이 제때 빨리 안 걸리네. 얘를 좀 손 좀 봐야 되지. 구멍을 뚫고 닫고 모두가 풀어졌겠지 그래. 없는 거는 이제 끊어갖고 어떻게 뭐 용접해갖고 망가로 해야죠. 이렇게 보도가 부러진 거는 일웅 자체는 몇 가지 분 몇 가지 분이에요. 이 부석이 없어갖고 지금 되게 고생하시던데. 저런 만큼만. 마트 잘 치면 되겠네. 오케이. 아 이거는 억수로 입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3년 전에 쓰고 안 썼지. 시기는 해놨는데 안 돼. 안 돼. 제대로 놈. 휘발유 좀 갖고 오면 되는데. 3년간 작동이 멈춰있던 예초기도 이리저리 봉사자들의 손을 거치면
언제 그리냐는 듯 생생해진다. 아따, 참말로 고맙소잉. 봉사자에게도 값진 구슬땀. 오바이트 한다며도. 오바이트 안 해. 대리점에 이제 계속 이제 하시는 분이 한 40년 정도, 35년, 뭐 30년 뭐 그렇습니다. 아, 우리 대기식 자원봉사에는 일반인들은 조금 돈으로 유입을 조금 금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셔야만이 우리 봉사에 돈으로서 때에 따라 맞아, 이거 닦아야 되겠다 싶구나.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고요. PVC 선이라서 불이 나면 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동선이 아니라서 이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 훌쩍 다가온 점심시간. 고마운 봉사자들과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뜨끈한 떡국 한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밥을 안 먹고 나면 일이 안 돼. 내일이면 배고픔도 뒤로 하고 맡은 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는 봉사자들. 안 하시고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마음이 이상해서 안 돼. 안전을 헌기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봉사 자체가 너무 기쁘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 기쁨이 이제 돌아오면 저도 같이 기쁘시니까. 힘들어도 재밌잖아요. 땀 흘리도. 그게 이제 봉사고 또 봉사 받는 분이 기쁨을 느끼면 우리가 더 기쁨을 느끼죠. 하늘을 봐요. 손으로 많이 해. 예. 여기서 딱 최소 이제 대비나 땡이 이제 시동이 걸리가 끌고 들어가. 119 봉사대 대원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이 산골까지 찾아와가지고 이게도 고치려고 돕는 말이고 예 고맙습니다. 작은 손길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드는 법.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산청 119 자원봉사회. 건재신고는 112, 건재신고는 112. 떡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있슈? 단 1kg의 감량을 위해 오늘도 곡기와의 전쟁에 나선 사람들. 이복 건강하게 살 빼는 다이어트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마음도 산뜻해지고 옷차림도 가벼워지는 계절. 샤랄라한 이 봄에 무거워지는 게 있다면 축축 처지는 눈꺼풀이요. 더해지는 건 체중계 저울입니다. 다이어트 계획은 해봤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식단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운동에도 살 잘 안 빠져서 체중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까지 다이어트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번 주에 포기했습니다. 늘 계획하고 도전하지마 물거품이 되기 일쑤. 죽다 다이에 먹다 이시 합해져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야 한다는 다이어트. 여러분은 다이어트에 대한 궁금증 어떤 게 있으세요? 아이고 수진아 밥상 차려놨어. 얼른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응? 안 돼 할머니. 나 굶어야 돼 굶어야 돼.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거든. 아이고 내 강아지 내 새끼 어디 그냥 살찐 구석이 있다고 그냥 바싹 말라서는. 그런 말 말고 밥 먹어. 아이고 그리고 물만 먹어가지고 살이 찌는 게 어디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이고 할머니 아니라니까. 내가 어디 밥 3끼밖에 더 먹냐고. 난 물만 입에 갖다 대도 살이 찐다고. 아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아이 선생님 물만 먹어가지고 살이 찌는 게 이제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그래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찔 수는 없죠. 이제 그거는 뭐 의학뿐만 아니라 물리법칙에도 어긋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의 속뜻은 아마도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 나는 살이 찌고 저 사람은 살이 안 찔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초대사량의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기초대사량이 만약에 많이 낮은 사람은 비슷하게 먹어도 살이 더 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 기초대사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 근육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만 하던 옛날 운동 방법에서 근력 운동을 꼭 추가해서
제지방량, 그러니까 근육량을 조금 키워주면서 기초대사량을 올려서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0분 동안 수백 킬로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몇 년 전부터 열풍을 넘어 광풍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댄스가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체중 감량의 1등 공신. 다이어트하면 공식처럼 떠오르는 운동인데요. 역동적인 움직임에 신나는 구형. 한 시간 동안 무려 1000kcal가 넘게 소모된다고 해서 요즘 들어 더 핫해진 바로 줌바 댄스입니다. 지루하지 않고 신나는 걸 찾는 요즘 세대에게 딱 맞는 트렌드 다이어트인데요. 라틴 댄스에 웨이트 효과를 결합시켰습니다. 아줌마들만 하는 줌마 댄스래. 네, 줌마 아니라니까요. 줌바 댄스라니까요. 줌마 아니고 줌바. 아 네. 그러니까요. 줌바 댄스. 네네. 아니 네네. 보는 것만으로도 꽃샘 추위 저리 가라. 그냥 지금 땀이 줄줄줄이에요. 네. 건강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네네. 줌바 댄스는요. 라틴 음악에 맞춰서 피트니스 동작을 함께 결합해서 하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즐거운 휘트니스 댄스 운동입니다. 와, 누구나 나왔고요. 쉽고 재밌고 네. 나왔으니까 이 몸도 할 수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줌바 댄스로 나타나는 복부 운동 효과가 런닝머신의 7배라고 합니다. 요즘 코어 운동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 허리, 배, 힙 라인의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한대요. 이 부분을 강화시키는데도 줌바 댄스가 최고라고 하네요. 거울을 보듯이 오른쪽 거울 손, 왼쪽 거울 손을 보듯이 번갈아 가시면서 이런 동작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복부 코어에 힘을 주신 상태로 팔 동작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도 신나죠? 춤 재밌죠? 동작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댄스에 비해 단순 반복 동작이 많은데요. 근력과 유산소 운동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시간 대비 땀이 주르륵 똑주고 우리 여사님들 스트레스 굿바이. 줌바 자랑도 끝이 없습니다. 줌바는 일단은 쉬워요. 쉽고 접근이 가능하고 그래서 뭐 댄스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거보다 피트니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되고 유산소도 되고 기쁘고 즐겁고 너무 좋아요. 그 매력을 동작 하나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많이 보여주세요. 매력이야. 매력이야. 저절로 홈홈맨들이는 이 매력이야. 이게 바로 줌바야. 줌바가 음악에 맞춰서 단순한 동작이 반복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저 같은 초보자도 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또 운동이 되는 게 스피닝도 있거든요. 아, 그게 근력에 도움이 많이 되고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스피닝이요? 네, 꼭 해보세요. 좀 더 강렬하고 격렬하게 화려한 조명 아래 운동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듬에 맞춰 상체는 춤을 추고 발은 발대로 페달 돌리게 여념없는 이 운동 스피닝. 찬란한 불빛에 예사롭지 않은 몸 동작. 소시적 클럽에서 못다 보여준 끼 여기서 풀어냅니다. 스피닝은 이제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몸을 균형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고요. 다른 운동에 비해서 또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1시간에 700칼로리 최대는 1000칼로리까지 소모를 시키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오케이, 원, 투, 쓰리, 투 카운트로 뛰어. 이게 기본 동작인데요. 상체만 움직이는 거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피닝은 안정에 앉아서 타는 게 아니라 페달을 의지한 채 서서 타는 자전거 운동이라 스피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이클이 다 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욕심냈다가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심리길도 한 걸음부터 나잖아요. 모든 운동은 나에게 맞게끔 조절해가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음악이 너무 많이 흘러나오니까 그 분위기에도 취하는 것 같고요. 이제 다 같이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줄 모르겠고 좀 이제 힘이 좀 솟아오르고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나게 춤을 추면서 살을 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나와의 싸움을 통해 살을 빼는 오전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이분처럼 말이죠. 아니 소문 듣자니 네.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제가 원래 체지방량이 한 20% 정도 됐었거든요. 직장에 있는 동료들하고 점심시간 이용해서 계속 맨몸 운동을 했었거든요. 말도 안 돼! 한 시간 정도 매일매일 한 10개월 정도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73kg 정도 했었는데 한 63kg, 64kg 정도까지 감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지방은 한 12%, 11% 그 정도까지 감량을 했습니다. 홈트레이닝이 유행하는 요즘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팔뚝살을 빼주는 운동입니다. 가슴 펴시고 날개뼈 힘주시고요. 팔꿈치 뒤로 보내면서 허리 충분히 기대면서 쭉 내려오세요. 때려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대로 힘주시고 팔꿈치로 힘차게 밀면서 후. 자신만만 등 근육 강화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하체 운동을 해볼 건데 천천히 내려왔다가 닿으면 다시 쭉 올라오시고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앉았다가 터치만 하시고 쭉 올라오시고 자 최대한 허벅지에 힘을 주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반복해서 20번씩만 하시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장인들 그리고 살림살이에 바쁜 우리 주부들 이런 간단한 왼손 체조로 건강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의자에 닿을락 말락 허벅지 힘을 이용한 스쿼트 동작 20번씩만 하면 효과가 좋대요. 오, 맨손 운동이라고 만만하게 봤는데 지금 이 마이크를 쥐고 있는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전신 운동이네요. 땀이 나요. 네, 맞습니다. 뭐 무거운 거를 굳이 들지 않아도 내 몸으로 최대한 내가 태우고 싶은 부위를 힘주면서 나한테 맞는 운동을 최대한 자주 번갈아가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야. 올 봄은 운동으로 건강 지키세요. 아, 얼굴에 군심이 가득한 민수 씨.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데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저 중부지방의 셀럽 설민수 작가 정말 매일매일이 걱정이에요. 셀럽이다 보니까 오라는 데도 많고 가라는 데도 너무 많아서 정말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 파리 투나잇이거든요. 저의 소중한 간이 상처받을까봐 너무 속상해요. 그렇다면 어마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식용곤충이 들어간 숙취해소 물이래요. 그렇다면 회식을 앞둔 민수 씨 고민할 새도 없이 바로 원샷 하는데요. 당장 술 먹으러 가야겠어. 곤충도 돈 버는 재주가 있다. 곤충으로 반려동물 간식과 숙취해소 음료를 만들어 억대 매출을 올리는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곤충과 사랑에 빠진 그의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산 좋고 물 좋은 충북 보은군에 있는 아늑한 동네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마을에는 귀농 4년차 청년 농업인이 살고 있는데요. 청년 농업인이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우는 오늘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떠오르는 6차 산업의 주인공.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줄지 기대되는데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걸 보니까 잘 찾아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마마. 아 제가 사실 촬영 오기 전에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네. 포동포동하고 윤기도 나면서 귀엽죠. 요거를 네. 군뱅이라고 하는 거죠? 네. 꽃뱅이라고 불리는 어르신들이 군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듯이 간에도 좋고. 저를 위한 거네요. 네,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아, 끝나시구나. 네네. 네네.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는 오늘의 주인공. 곤뱅이라고도 불리는 꽃뱅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인가요? 이게 이제 수확하기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약간 색깔이 노르스름해졌을 때 가장 약효가 좋고 네. 이때 이제 수확을 해서 네. 건조를 해서 이제 숙취해소 음료로도 만들고 네, 여러 가지 또 제품들로 또 탄생이 됩니다.
이게 어디가 앞이에요? 아, 여기. 어, 네네. 아, 여기 이제 군뱅이를 어머, 보시면은. 어머머! 이 군뱅이를 보시면은. 네. 다리가 있는데, 얘들이 등으로 뛰어요. 아, 이게 뒤집어져 있는 거. 네, 뒤집어져 있는 거. 아, 이게 원래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네. 오, 어머, 이거 지금 똥도 싸야 돼. 어머, 저, 어떻게 꽃뱅이는 사육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편인데요.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만 있으면 잘 번식하기 때문에 위생적일 뿐 아니라 공간 효율성도 좋습니다. 게다가 농약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알에서 열흘 뒤에 깨어난 유충은 두 달이 지나면 수확이 가능한 꽃뱅이가 되는데요. 수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코쿤 상태로 변합니다. 코쿤 상태에서 두 달이 더 지나면 성충인 풍뎅이가 되는데요. 풍뎅이는 또다시 알을 낳고 그 알은 또다시 풍뎅이가 되는 순환 과정이랍니다. 특별한 비주얼,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어마마? 이거 망고젤리 아니에요? 네, 망고는 아니고요. 이거 풍뎅이용 먹이에요. 아, 근데 냄새가 너무 달콤합니다. 바나나가 좀 들어가 있어요. 기존의 풍뎅이 사료는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요. 대표님이 곤충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수백 번의 테스트 끝에 풍뎅이 사료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당도가 높고 쉽게 부패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상품화에서 판매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주변 농가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풍뎅이들의 입맛에는 어떨까요? 얘네 지금 먹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 맛있게 먹네요. 네, 잘 먹네요. 네. 와, 완전 신기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성충들이 번식력이 굉장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점점 나날이 커지시겠어요. 네, 그 규모를 키워야지 맞는 건데 네. 오히려 저희는 규모를 점점 줄이고 있어요. 어마마? 왜요? Why? 아, 그 이제 곤충을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곤충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곤충을 가공하고 곤충을 또 이용해서 6차 산업에 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6차 산업이요? 네. 바로 이것이 식용곤충계의 신스틸러, 꽃뱅이를 가공해서 만든 반려견 사료입니다. 이 사료는 알레르기가 있는 반려견들에게 좋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관 질환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김우성 대표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사장님, 뭔가 굉장히 풍성한 한상이 차려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요거 한 잔 드셔보시겠어요? 이거요? 아, 아까 이거 그 숙취해소 음료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몸에 좋은 건 가리지 않는 설민수 작가. 숙취해소 음료를 다시 한번 맛보는데요. 오, 좋아요. 어떤 맛이요?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쌍땡탕 같은 아, 맛이 네. 좀 나다가 네. 끝에는 되게 달달한 대추 향이 가득하네요. 네, 마을 분들의 이 창고를 저희가 다 털어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고가 없대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더 보훈군에 계신 분들 대추를 또 더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고 그 다음에 숙취가 또 해소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피디님, 이따가 삼소 어때요? 삼소 치매. 바로 술 생각부터 하는 민수 씨. 효과 빠르네요. 김우성 대표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분야를 넓히고 있는데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빠뜨리지 않고 꼭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곤충 산업을 갓 시작한 청년 농업인과 예비 창업인을 위한 컨설팅인데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주는 이 시간, 대표님은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평소에 김우성 대표는 농가 상생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오세요? 아, 예, 대표님을 통해서 네. 지금 이렇게 그 사육 방식에 대해서 코치를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와서 사육 방식에 대해서도 배우고 네. 또 조언도 구해서 이렇게 그 곤충을 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솔직하게 예. 도움 많이 되시는 거죠? 예, 정말 도움을 많이 되고 있고 대표님 덕분에 이제 배워서 그대로 이제 가서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좀 그래도 대표님 덕분에 예, 잘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우성 대표가 이 사업에 확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곤충 산업이 친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꽃뱅이 배설물과 톱밥으로 만든 자연산 무공예 퇴비인데요. 잡초가 자라는 걸 막아주는 제초제 역할도 합니다. 곤충을 키우고 나오는 배설물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재활용해서 이제 근처 농장들의 또 최고의 비료로 또 쓰이는 계속 그 순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과 가깝게 있어도 뭐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오폐수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곤충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곤충 산업은 우리 농촌과 환경을 살리는 농업의 미래가 아닐까요? 꽃뱅이 배설물로 만든 유기질 비료를 가지고 골목을 누비는 두 청년. 어디로 향하는 길인가요? 두 사람의 등장만으로도 시골 마을에 활기가 도는 것 같네요. 어머니, 똥 배달 왔어요, 똥. 새해 똥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이거 이거 본인의 곡식이 그래 잘 돼요. 아 정말요? 그럼 진짜요? 오. 어머니 똥 받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요. 아이 농사꾼이 걸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똥을 가져오잖아요. 오늘의 똥 품질은 어때요? 어머니 보시기에 너무 좋지요. 좋아요? 예, 좋죠. 아주 그냥 곰뱅이 똥이 섞여가지고. 너무 좋아요. 톱밥하고 군뱅이 똥. 그러니까 친환경이지 뭐. 이거 보시면은 여기 이번에 똥이 좀 잘 나왔어요. 이게 똥 앞으로 더 많이 갖고 올게요. 많이 키워서. 네. 그래야지 많이 갖고 와야지 우리도 대추 농사를 더 잘하니까. 네.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사업이 자꾸 번창해야 돼요. 그렇지? 네. 시골 마을의 따스한 정이 느껴지네요. 또 한 분의 이웃이 농가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근에서 대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요. 숙취 해소 음료에 들어가는 보은 대추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곤충 농가와 대추 농가는 윈윈하며 서로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뭔가 대추를 여기가 대추 고향이니까 대추를 접목해 갖고 뭘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서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결과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고 내 대추도 이렇게 같이 써주고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대견합니다. 청년 농업인 덕분에 농촌의 미래가 밝습니다. 혈혈단신 아무도 없는 시골 마을에 들어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김우성 대표. 그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빛을 발하길 응원합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에 가볼 만한 명소와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고 잊고 지냈던 추억 한 모금을 꺼내보는 시간.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역사와 문화가 어울린 명소부터 과학과 생태까지 우리가 몰랐던 대전의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1990년 당시 우리 사회에 한 줄기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신입생 맞이로 분주한 대전의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이제 3월, 드디어 기다리던 봄이 시작됐습니다. 봄하면 역시 캠퍼스의 낭만이죠. 이 따스한 봄 햇볕, 그리고 산뜻하고 파릇파릇한 새내기의 기운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창규 씨, 봄날도 좋지만 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알아? 왜 왔죠? 김밥 할머니 알아, 김밥 할머니? 김밥 할머니요? 학생들은 과연 김밥 할머니를 알고 있을까요? 입학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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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김밥 할머니 알고 있어요? 아니요. 김밥 몰라요? 네. 아무도? 니하오. 예. 그럼 김밥 할머니 알아요? 김밥 할머니? 네. 김밥 할머니. 네. 히에쉐. 김밥 할머니 아세요?
그 정심 할머니 말하시는 건가? 아! 예전에 TV에서 기부하신 걸 봐가지고 네. 그 김밥 장사를 하셔서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다 맞다 맞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 얘기 알고 있네요. 예전에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평생 김밥을 팔아 번 돈을 대전의 한 대학교에 기증한 할머니가 있어 화제입니다. 관련된 보도 만나보시죠. 충남 홍성군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토건업을 하는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이룬 지 오래지 않아 갑작스레 남편이 세상을 뜨면서 그의 억새풀 같은 삶은 시작됐습니다. 39살 청상의 나이에 철부지 외아들과 단둘이 남은 그는 식당업 등 닥치는 대로 막일을 해냈습니다. 특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검은 고무신에 통바지 차림으로 관청 사무실 등을 돌며 수완 좋게 김밥 도시락을 팔아 이때부터 그의 별명은 김밥 할머니가 됐습니다. 재물은 모두가 함께해야 빛이 나며 덕은 남모르게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온 그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이들을 위해 쓰도록 자신의 전 재산을 지난 90년 충남대에 익명으로 기증했습니다. 야, 50억이란데 50억? 오, 집이 몇 채예요 50억이면? 야, 오. 평생 모은 돈을 학교에 기증한 이복순 할머니를 기념하기 위해 할머니의 이름을 붙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장님께서 또 직접 나오셨네요. 네, 당연히 나와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이 정시마 국제문화회관. 저도 그 당시에 뉴스를 통해서 접했었고 네. 이후에도 기부문화할 때 항상 회자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에 또 받아가는 일본에까지 알려졌다 그러고요. 뭐 아시다시피 정시마에 사는 이복순 할머니 헌데 이분이 일생토록 김밥을 말아서 모았던 그 전 재산을 기탁을 했고요. 그 당시에 들어보면 그 너무 고생하셔서 그 손에 지문이도 없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복순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는 대학과 지역사회는 물론 국내외 큰 뉴스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할머니의 뜻을 기념해 큰 공연장을 세웠고 학생들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학교의 행사들도 많이 진행이 되지만 대전시에서 대전시에 있는 뭐 다양한 문화 공연들도 전부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진행이 되니까 네, 당연히 그것은 우리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열었지요. 한 2000석 되는 이 공간이 제가 그 알기는 한 90% 이상을 외부 행사에 줍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의 중요한 문화 행사, 학회, 모임 그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복순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어떤 뜻으로 그렇게 큰 돈을 기증하게 됐을까? 궁금한 나머지 오늘의 추억맨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분이라면 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겠죠? 이복순 할머니의 외아들 임채훈 씨입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이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충남대에 기부하신 어머님의 뭐 뜻이 있을까요? 대전 시내 유일한 국립대학이 충남대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충남대학교를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 어머님은 항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을 텐데 할머니는 평생 동안 근검 절약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모은 돈이지만 사회에 환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수년 전부터 아들 부부에게 속마음을 비쳤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제 내 몸도 증명대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증명대가 되고 또 아들은 이제 내 원대를 키워서 좋은 자리에다 집 사서 장사 잘 되는 대로 내가 집 사서 다 해줬고 이렇게 남은 이 돈은 내가 이제 가지고서 좋은 일 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기증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당시 90년도 전에부터 기부를 하시겠다고 해서 어머님 뜻에 저는 무조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충남대학교가 그 당시 대전 시내 유일한 국립대학이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학교 한편에는 할머니의 뜻을 기린 공덕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할머니의 장학금 덕분에 학업을 마치고 자신의 꿈을 펼친 학생들이 많은데요. 학생들이 임채연 씨에게 이따금 연락을 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후에 또 이렇게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어머님의 그 정신이 쭉 이어 내려오는 걸 보시면 네. 참 그래도 여러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러면 충대에 오면은 우선 그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이라는 건물이 있고 또 어머님 흉상과 추모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고 어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기억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은 어떠셨어요? 네, 어머님은 제가 호르몬의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저한테. 네. 그래가지고 어머님은 너무 검소하셔가지고 저한테도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요구하셨습니다. 29년 전 이복순 할머니가 시작한 기증은 한 번의 뉴스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이영숙 여사, 함종옥 선생, 성옥심 여사 등 평범한 시민들의 기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사람 모두 한결같이 하는 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2년 전 5억 원을 기증한 성옥심 할머니는 이복순 할머니와 함께 일하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장약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쓸데없는 데다 쓰는 것보다 이왕이면 학교 같은 데 좋은 데다 써서 없는 아이들 저기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들 말하자면 주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라고 준 거지 뭐. 뭐 학교에다 줄 때는 그거 아니에요. 딴 거 뭐 있겠어요, 아니거라.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며 희망 한 줄기를 선물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의 1990년은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줬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은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절에도 멈출 수 없는 나눔, 나눔, 그리고 나눔. 그런데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솔직히 이런 것도 될까 싶기도 하고 꼭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실천이 어렵죠. 시작은 반이라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나눔의 출발점이 되죠. 음료 한 잔 건네며 인사를 나눔, 먹을거리를 꾸러미로 나눔. 우리가 배달하는 것은 정이죠. 우리 동네 정 나눔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용산 정 나눔 프로젝트.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건 다 옛말.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몰라.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듣는 나눔 프로젝트. 이름하여 정 나눔 프로젝트. 그 훈훈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 주변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참 많죠. 그러나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까지 제도 안에서 돕기란 어려운 현실. 그래서 이분들이 떴습니다. 통장들이 직접 요금도 배달 가요. 배달 가요. 우리 동네 지킴이 통장들이 직접 요구르트 배달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말벗도 되드리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은 없는지 살펴본다는 건 이런 일에 발 벗고 나서는 건 역시 통장들이 1등이죠.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에 우리 1아파트는 이웃과 이웃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한 분 계신 노인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정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거트 잡수 맛있게 잡수고. 아직 좋지요. 머리 때 자다 밤에도 하나씩 먹지. 아직에도 먹지요. 얼마 좋은데요. 갖다 주니 고맙지요. 이 남아는 놓은 할머니를 이렇게 갖다 주니 통장님 갖다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통장님이 뭐 우리한테 내한테 하는 그때 해가지고 나는 뭐 요만큼도
해드린 게 없이. 어머님도 다 잘해주시니까 저도 있고. 저도 한 번씩 갖고 오면은 좋고. 그리고 이래 이 집까지 이 할머니한테 찾아오세요. 언니 뽑아올게. 이 저기 이웃에서 이래 할머니 연세 높아가 어떤 동안 하면 죽게 지내면은 할머니 빨리 불러들어. 이웃에서. 통장님 하도 잘하시게는 얼마큼 안 보면 보고 좋고. 항상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죠. 통장들 또한 마을 주민인지라 어르신들에겐 반가운 얼굴. 조용했던 집안에 이야기꽃이 활짝 피면 주민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챙기게 된다고요. 고맙습니다. 그 사이 정을 나누러 가는 또 한 명의 지킴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좀 불편하시고 찾아갈 때마다 많이 반겨주세요. 그래서 갈 때마다 뿌듯하고 아 내가 가는 길이 저는 길이구나를 느껴요. 계셨네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살가운 인사도 잠시 받은 요구르트를 따로 챙겨두는 어르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랍니다.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르신에게도 큰 보람이 된다는군요. 이렇게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 나눔 프로젝트의 긍정 효과죠.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는 일, 물론 쉽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의 나눔이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면 작은 나눔도 큰 나눔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안녕하세요 용상, 안녕하세요 구르트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나누면 행복이 두 배가 되는 안녕하세요 구르트.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나눔을 준비 중인 현장. 아니 이게 다 뭐래요? 꾸러미예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꾸러미 배달 가려고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식품 꾸러미를 배달하는 나눔 활동. 구입 비용은 주민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되고 봉사자 역시 주민들이죠. 사랑의 식품 꾸러미 지원 사업은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하여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용상동 특화 사업입니다. 혼자 생활하고 있는 중장년 독거 남성과 저소득 부자 가정 등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식품을 꾸러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위원 16명이 매칭된 가정에 월 1회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신뢰감 형성과 고독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꾸러미 나눔. 가까운 내 이웃에게 배달하는 만큼 기쁨은 2배 아니 3배로 돌아옵니다. 나눔을 실천하니까 저한테 복이 돌아오는 것 같고 어르신들께서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십니다. 우리들이 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 함께 함으로써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덧붙이자면 그동안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온 안동시 용상동 달걀 나눔, 떡국 봉사, 연탄 배달에 이르기까지 복지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활동이 이렇게나 많이 쌓였답니다. 그 나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요? 네, 요즘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 현상 때문에 이웃들과 소통이 부재되어 있는 현실인데요. 이 현실을 극복하고자 용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웃 정나눔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구르트 사업을 점점 확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골고루 그리고 누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구조를 계속 더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주민이 있고요. 용상동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바쁜 시간을 쪼개는 것도 땀 흘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 이웃은 우리가 지키는 정 나눔 프로젝트. 앞으로도 훈훈한 이웃의 정이 오가는 한 안동시 용산동은 언제나 봄날일 겁니다. 정을 나누면 복지 사각지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밀착형 나눔 프로젝트. 정 나눔 프로젝트.